아무리 생각해도 우연은 아닌 것 같단 말이지. 소고기 산 날은 소고기, 닭고기 산 날은 닭고기? 소소닭닭? 그렇다면 오늘 밥은 노루적이다. 이런 거였어? 아씨! 아이고! 아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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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쩜 이렇게 철딱선이가 없는지! 그 허튼 짓 말고! 이거나 받으셔요. 잘 다녀왔느냐? 아, 예. 붓이랑 종이 매번 쓰시던 걸로 싹 챙겨왔습니다요. 매번 자네가 고생하는구만. 아이고, 아이고 참, 시장하시죠. 얼른 살짝. 찾았다. 이게 바로 조선의 김밥. 김밥은 꼬다리부터지요. 이거 술이잖아. 하, 약간 청주 스멜인데. 집중하자. 먼저 오곡과 산나물의 다채로운 조화를 음미하다가 지금이야 산뜻한 청주의 피처링.
혹시 부엌간 들어오셨습니까요? 아이고, 참말로 희한하네. 아니 그럼 요놈이 어떻게 그렇게 고기까지 굴러갔을까요? 고소한 냄새? 김밥, 내가 만든 조선 김밥. 실험 성공, 검증 완료.